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OTT 콘텐츠, 구독 형태의 서비스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정말 많은 구독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구독 형태의 OTT 콘텐츠라고 한다면 당연히 넷플릭스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를 좀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팁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넷플릭스를 4K로 즐길 수 있으면서 매달 약 한 3-4천원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보통 넷플릭스 요금제는 제일 저렴한 월 9,500원부터 프리미엄 요금제인 14,500원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 1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약 한 174,000원? 네, 그 정도 들 거예요. 금액이 생각보다 좀 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4K로 즐기면서 저렴하게 이용을 한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방법이, 일단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인 A의 계정으로 넷플릭스 결제까지 완료를 해요. 이 결제한 계정을 사람 B, C, D 이렇게 나눠서 갖고 이용료를 n분의 1로 n빵에서 지인 A한테 매달 보내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프로필에는 4자리의 숫자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프라이버시까지 보호하면서 친구들끼리, 지인끼리 그렇게 계정을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인이 없다. 지인이 없을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할 사람들을 찾은 다음에 본인이 뭐 파티장이 되어서 파티원을 모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파티원으로 지원해서 합류해서 그런 식으로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위험한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1년치를 그냥 결제했어요. 돈을 이제 입금을 한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계정 주인이 먹튀를 딱 한다? 그 사용자한테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뭐 또 어디 신고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방식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파티장이 돼서 공유를 하는 방식, 네, 그런 방법들로 하면 되긴 하지만 이거 역시 나랑 같이 이제 계정을 공유하는 파티원들의 신상 정보도 모르고 제가 공유한 계정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도 모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계정들을 막 자주 갈아타게 되면 나의 시청 기록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내역들, 그것들이 계속 초기화되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봤는지, 거기에다가 AI 추천도 거의 사용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겜쓰고라는 계정 공유 서비스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를 최대 월 4,000원 정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박이죠? 보니까 이거랑 유사한 서비스들 국내에도 하나둘씩 생겨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내에 이런 구독 형태의 서비스가 시작한 지 별로 안 되었다 보니까 이런 공유해주는 서비스들도 아직은 신생 업체입니다. 그래서인지 신뢰하고 이용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설명드린 겜쓰고의 회원은 전 세계적으로 11만 명이 넘습니다. 회원수가. 그리고 넷플릭스 계정만 54만 계정이 판매가 되고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공유되고 서비스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서비스들보다 좀 믿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내에 들어왔던 음악 서비스 스포티파이, 그리고 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했던 HBO Max, 국내에서 정말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도 역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결제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환불 그리고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이미 시스템으로 자리 잡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냥 1개월만 결제를 한다 그러면 4,500원, 3개월을 결제하게 되면 약 13,200원 정도인데 이거는 월 4,400원 정도로 이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월로 결제를 하게 되면 약 한 25,000원으로 월 4,166원, 1년인 12개월로 결제를 하게 되면 약 47,800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월 3,900원 꼴로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개의 프로필로 스마트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바이스를 뭐 안 가리는 거죠. 그리고 겜쓰고에는 다른 서비스에는 없는 정말 좋은 기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동 비밀번호 재생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
이 계정을 사용하다 보면 누군가 그냥 의도적으로 넷플릭스의 메인 계정 비밀번호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뭐 거의 흔치 않다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 이 계정의 주인한테 뭐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겜스고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공해주는 자동 비밀번호 재생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맨 처음에 그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자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걸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 계정을 이용하면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겜스고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 뭐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선택해서 이용을 해도 되지만,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를 남겨놓을 거예요. 만약에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제하는 거에 3일을 더해서 추가 연장 혜택을 갖고 이 서비스 이용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결제할 때 30일이잖아요. 그러면 33일을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정 댓글에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실제로 사용을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할지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할 개월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1개월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화면 수는 프로필 개수로 뭐 원스크린, 5스크린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 5스크린을 하게 되면 그냥 계정 하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원스크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원스크린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그리고 카카오페이 계좌 이체 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완료하게 되면 프로필 보기를 통해 계정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요. 계정 항목에 있는 이메일 주소가 넷플릭스 로그인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항목 우측에 비밀번호 보기를 선택하면 넷플릭스 계정 비밀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를 로그인하게 되면 5개의 프로필이 있는데, 겜스고 프로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접속하면 서비스 이용 방법은 딱 이걸로 끝납니다. 엄청 심플하죠? 그냥 결제하고 확인하고 바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자동 연장 다 되니까. 옛날에는 이런 공유 서비스도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돈 다 내고 이거를 뭐 지인들한테 그냥 쓰라고 나눠주고 뭐 돈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공유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돈을 내고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전혀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뭐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좀 이런 말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이런 구독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권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뭐 나눠서 써라, 지인들끼리 나눠서 써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그전까지는 그냥 편하게 이용해도 뭐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려 봤습니다. 뭐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넷플릭스를 포함한 여러가지 구독 서비스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겜스고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